이 피타고라스의 법칙을 뇌에서 그대로 써먹어. 그냥 저기 있는 사람한테 뭘 던져줄 때탁 던지면 저서 탁 받을 수 있도록. 그 거리를 분명히 고구마를 던졌는데 귤이 하늘을 올라갔다가 그 사람한테 떨어져. 그 떨어지는 각도까지 계산하는 거야. 어느 정도 던지면 저 사람 손에 탁 받을 거야. 이거를 계산하고 던지는 동물은 우리밖에 없어. 인간밖에 없어요. 진화된 게 아니야. 창조란 말이야. 그 다음에 신을 찾는, 난 어디서 왔고 죽으면 어디로 가냐, 이거 생각하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어. 맞아, 맞아. 응? 그러니까 이게 동물에서 진화해온 게 아니란 말이야. 그런데 뭐라며, 이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그러잖아? 아니, 악어도 팔이 있다고요, 팔이. 박쥐도 손가락이 있고, 사람하고 똑같은 구조의 팔이 3단계로 돼 있단 말이야. 그럼 날개만 뜯어버리면 사람하고 똑같아, 박쥐가. 다리뼈나 팔뼈나 똑같으니까 사람, 박쥐에서 진화가 됐대. 이런 참. 그래야 그래. 박쥐도 손가락이 있어. 원숭이도 손가락이 있어. 뼈나 모든 게 인간과 같단 말이야. 그래서 원숭이에서 진화됐다. 고릴라에서 진화. 천년, 만년, 백억 년에서도 고릴라는 고릴라고 원숭이는 원숭이야. 응? 그 1억 년 사이에 그렇게 진화가 될 거면 벌써 고릴라한테서 사람이 나왔어야지.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?